상을 6명을 주는 거야. 근데 출전 인원이 6명이었어. 두 번째 주문은 부모를 이겨먹던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거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전 진짜 동의해요. 네, 저는 진짜 동의하는데 큰 아이 작은 아이가 되게 뭐 사춘기의 그 뭐 내용도 다르고 이유도 다른데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도 저는 엄마 입장에서 뭐 영어 학원이다 뭐 수학 학원이다 이렇게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리고 가서 뭐 테스트도 받고 하는데 저희 애들은 잘 공부에 있어서는 엄마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사춘기 전까지는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근데 공부에 있어서는 말을 둘 다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이렇게 시도는 했으나 늘 그냥 애들이 안 다니겠다고 해서 어떻게가 안 돼서 그냥 아 그래 그럼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가서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애가 굉장히 좌절을 심하게 하면서 애가 화를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네네. 좀 좌절감? 네, 스스로에 대해서 그게 용납이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저는 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공부를 하든가. 공부를 안 하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를 굉장히 막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었는데 엄마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공부해 뭐 너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이렇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하진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교양 있는 엄마였다고. 교양 있는 엄마 컨셉으로 굉장히 책 많이 읽어주고 네, 교양 있는 척하는 엄마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마음 안에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얘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내놓으라 하는 이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아닌 척하고 이제 저는 아이한테는 되도록 안 그러려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저도 제 안에서 갈등이 있고 애는 또 애대로 갈등이 있고 또 그런 꼴을 제가 또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얘가 고등학교 가더니 정말 또 자기 힘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네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엄마 나 아무래도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공부를 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고3 내내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특하다 이랬는데 이게 또 대학을 원하는 데 간다고 다가 아닌 게 정말 요새 뭐 취업도 어렵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정하는 게 딱 대학 가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아직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 큰애.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본인의 힘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 힘으로 정말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어디 학회도 들어가고 뭐 모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그래서 사실 대학 간다고 진짜 끝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걔를 보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고 그때 본인이 해야 되는 이 힘을 스스로 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갔는데 야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예, 20살이 넘었는데 그래서 아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큰애 보면서 했고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쌤이 부러워요. 첫째가. 왜냐면 우리 애들 지금 고3인데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 안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학교를 가냐 마냐가 문제였었고 근데 이제 보통 남자애들이 한 중3부터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때 현타가 오나 봐요. 나는 우리 애가 공부를 하면 잘할 줄 알았어. 그런 기대 다 하죠. 다 그런 환상. 아니 다요. 얘가 머리에 나쁘지 않아. 다 그런. 그래가지고 잘할 줄 알았어. 근데 2학년이 돼도 그냥 그렇고 3학년이 돼도 계속 그래. 계속 그러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나는 또 진로를 내가 어느 쪽에 가고 싶다 이렇게 알려주면 내가 막 그쪽 분야를 찾아서 막 이건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도 안 해.
근데 요새 애들은 그런 엄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애가 엄마 나 뭐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엄마가 야 애니메이션은 이 학교 이과를 가야 된대. 그래야 이게 제일 좋대. 그러니까 이런 탑 그 어떤 엘리트 코스 그걸 막 제시하는 게 애들을 굉장히 숨막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늘 말하는 게 엄마는 엄마 일을 잘해.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예 그래가지고 아. 네, 그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그래 결국 걔의 인생은 걔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어떤 철학인 것 같아요. 삶이 철학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 네, 포기를 하면서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엄마 입장에서 사실 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근데 계속 저 스스로에게 다독이죠. 근데 얘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거야. 기다려주자.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저희 둘째도 마술을 해요. 마술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생각보다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꾸준히 오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래 희망에 꼭 마술사라고 적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연예인보다 더 허황돼 보이는 거예요. 아, 예, 그 꿈이? 예, 그 꿈이. 근데 얘가 나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못하면 그러면 엄마 소원대로 공부를 해주겠다. 내가 한 2등급을 맞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가 전국대회를 나갔어요 올해. 나갔는데 상을 6명을 주는 거. 근데 출전 인원이 6명이었어. 그래서 그 상을 받았네. 그래서 내가 얘야. 그거 뭐야 인기상은 수상이 아니다. 금상, 은상, 장려상까지만 수상이다. 얘를 했는데 얘는 자기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거야. 인기상 받았어 얘가? 예. 아니 지금 마술사로 성공하려면 일단 좀 인기가 있어야지 성공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거야. 100점 맞아 오면 그래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냐 이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애들 한 10명 됐다 그러면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런 거랑 좀 똑같은 거잖아. 아이 나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았어.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좋고 안 좋은 이렇게 업다운된 사이클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첫째는 아무튼 이렇게 다운 사이클을 지나서 솔직히 이렇게 모두가 선망하고자 하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그걸 길게 보니까 아 다운됐을 때도 얘가 뒤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맨 위로 갔을 때도 아우 막 이게 너무 잘했어 막 이렇게도 아니고 이게 되는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엄마는 애가 초2 때 이제 반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초2 때. 엄마 그거를 못 잊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이 자기 아이는 초등학교 2 때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계속 내리막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 그렇게 생각하면 얘 인생이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보는 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를 이겨먹던 힘이라는 게 애는 사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내 애의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꾸만 이렇게 뭔가 엘리트 코스 내지는 뭔가 좋아 보이는 아니면 뭔가 얘가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할 것 같은 삶을 자꾸만 제시하는데 그게 공부가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아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맞아요. 그게 있는데 이게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엄마를 이겨먹는다고 약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 게 사실 본인도 지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고 흐지부지한데 근데 그 흐지부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힘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이겨먹던 힘으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게 네, 네. 예, 막 엄청 막 근사하고 뭐가 있어 보이는 그런 힘이 아니고 그렇죠.